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1렙부터 250렙까지 힘겹게 키우는 뉴비들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가이드를 하는 영상입니다. 하이퍼버닝 이벤트가 아닐 때도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퍼버닝이나 기타 버닝용 영상은 겨울방학 이후 이벤트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템 세팅과 어떤 템을 사야 하는지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주옥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에는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는 처방전처럼 이거 이렇게 검색하고 이거 사고 이거 토드하세요 라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템셋을 원하는 분들은 우측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돈이 많아서 그냥 템을 직접 사려는 분들은 우측 링크를 참고해서 스펙 계산기로 자신의 스펙 효율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에 넣으면 어느 템이 더 좋은지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호강은 시간이 부족해서 우측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댓글로 질문해주셔도 재미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바쁜 분들은 1.5배속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것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로 가서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템 세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템 세팅 부분은 전부 봐주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연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레벨까지 가장 빠르게 육성하는 방법은 캐릭터들의 초반 스토리, 퀘스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뉴비분들은 템셋이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퀘스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특히 카이저와 엠버는 판테온 신전을 나가기 직전까지 초반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 퀘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얀 전구를 눌러서 나오는 초반 퀘스트를 하다 보면 금방 30레벨이 될 것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0레벨이 되면 이제는 템 세팅을 조금 해야 합니다. 버닝 서버나 육성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장비나 기본 무기가 제공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장비들을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랜땅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냥을 하면서 드랍되는 템들을 하나씩 강화해서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톱니바퀴를 누르면 단축키 세팅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단축키 세팅을 눌러서 아이템 단축키를 찾아서 원하는 위치에 둡니다. 그런 다음에 단축키를 누르면 인벤토리가 뜹니다. 여기서 빨간 망치를 눌러서 강화 화면을 띄워주세요. 30레벨 장비들은 주문의 흔적과 매소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 무기부터 정보 강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문의 흔적 100% 완작과 스타포스를 전부 달아주시면 이번 미션은 끝입니다. 나머지 부위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천천히 강화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님, 그럼 지금부터 템들을 전부 이러한 과정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메이플에는 토드의 망치라는 무자본을 위한 장비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파란 망치를 누르면 토드의 망치 강화 화면이 뜨게 됩니다. 토드의 망치는 저랩 아이템은 20레벨 차이로 토드가 되는데 벌써부터 어렵죠? 다행히 토드 경로는 재미가 전 직업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토드 경로 파일 링크를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라서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파일을 눌러서 사본 만들기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눌러서 경로 확인이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을 눌러서 사본 만들기로 저장해주세요. 파일 들어가자마자 친절하게 우측에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발 파일 공유는 그만 눌러주세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두손검을 예시로 한번 강화와 토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왕풀을 누르니까 토드 경로가 노란색으로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50레벨 때 호검이 드랍되면 호검으로 토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레벨 이하로 승계니까 모르고 40레벨 자드에 토드를 했을 경우도 있겠죠? 걱정하지 말고 체크박스를 풀고 자드에 체크박스를 누르면 토드 경로가 새롭게 뜹니다. 일단은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왕푸에서 호검으로 토드의 망치를 돌려보겠습니다. 토드의 망치는 정말 쉽습니다. 파란 망치를 누르면 토드의 망치 화면이 뜨고 추출 가능한 장비만 체크하신 다음에 토드 출발템인 왕푸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토드를 받을 수 있는 호검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드는
스탑포스가 하나 깎이는 대신에 주문의 흔적을 100%로 해주기 때문에 무자본들은 주문의 흔적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도 이런 방식으로 토드를 하시면 초반 육성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 2단계 템셋에서 토드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바로 육성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레벨부터는 길라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세팅에서 길라잡이를 찾아서 원하는 위치에 두고 단축키를 두 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큰 길라잡이를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면 마을도 자유롭게 텔포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30레벨부터는 한층 더 육성이 편해집니다. 사실 요즘은 사냥터 정리가 필요 없는 것이 추천 사냥터를 안내와 함께 텔포로 위치 이동도 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가이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재미는 잼크루즈라서 돈을 최대한 아끼는 루트이기 때문에 뉴비라면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 꿀팁은 35레벨부터 마이스터빌 단축키로 마빌로 갈 수 있습니다. 단축키 세팅에서 마빌 단축키를 원하는 곳에 세팅하고 누른 다음에 하늘색 마이스터빌을 누르면 됩니다. 채팅창을 주시하다가 내선 마빌 경보 같은 것이 뜨게 되면 마빌 단축키로 바로 이동해서 경험치 추가 버프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5레벨 전에도 마비를 직접 걸어서 갈 수 있지만 33레벨 이전은 고학을 못 보기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냥 35레벨부터 마빌 경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유저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나 인기도를 올려드리면 경보 천사들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30부터 60레벨까지는 테마 던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몬스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저와 같이 사냥을 해도 스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4개의 테마 던전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남의 몬스터를 치면 스틸이라서 주의해주세요. 4개의 테마 던전은 캐릭터의 성장에 비례해서 몬스터의 경험치가 달라지는 테마 던전이라서 초반에는 이보다 좋은 사냥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로디는 물병 모으기가 짜증이 나고 엘리넬은 편집 가기가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약간은 비추천하는 테마 던전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테마 던전 루트는 골드 비치와 리에나 해협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스무스하게 진행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는 사냥터입니다. 다만 리에나 해협은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각 섬에서 본부로 넘어올 때는 마을 귀환서를 사용하면 바로 본부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낚싯대를 단축키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닝 이벤트는 골드 비치랑 리에나 해협까지 하면 70레벨까지 도 가겠지만 보통은 55레벨에서 스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푸탄을 눌러서 페리온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드맵을 열어서 발굴 위험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지역을 더블 클릭하면 노란콩이 반짝일 텐데 이걸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기란내가 시작됩니다. 군영 일지역도 좋겠지만 그런 곳은 방학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시판에서 사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레벨이 되면 조용한 습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학 때는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축축한 습지에서 나무집으로 들어가면 드레이크 사냥필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원하는 지형에서 사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레벨이 되면 하늘계단이 베스트지만 시골 서버가 아니면 방학 때는 자리 차지하다가 부모님 걸고 미친 듯이 싸우니까 차선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길라잡이로 에델슈타인으로 이동해줍니다. 마을에서 오른쪽 포탈을 타고 계속 가시면 에델슈타인 산책로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탄광 입구 같은 곳으로 가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탈을 타면 안드로이드 연구소 3이 나옵니다. 85레벨 몬스터라서 지금까지 꾸준히 토드의 망치만 제대로 돌려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비주류 사냥터라 하늘계단 사해지대 같이 인기 사냥터에 자리가 있다면 여기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산은 지형이 은근 괜찮아서 돌아다니다가 사냥이 좋다 싶으면 자리 잡고 80레벨까지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레벨 때 할 수 있는 연합의 탄생 퀘스트를 진행해서 공마 5와 스탯 패시브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버닝 캐릭터가 아니라면 80레벨부터는 갑자기 경험치도 안 오르고 뭔가 뒷목을 잡는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는 당연하게도 템 세팅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래에 세 줄짜리 아이콘을 눌러서 경매장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인지 확인하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세부 검색에 보유 옵션 착용 제한, 레벨 머시기를 찾아서 넣어주고 레벨 범위는 120레벨로 해준 다음에 보이는 칸에 20이라고 넣어줍니다. 무기 분류는 아무 무기에 커서를 올리면 우측이 본인이 착용하는 무기이고 이렇게 무기 종류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스태프니까 한손 무기에서 스태프를 찾아서 입력하겠습니다. 착감이 붙은 무기가 왕창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대한 저렴한 템을 구입해서 무기를 최소한으로 강화해도 사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착감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방학이라면 가격이 양심이 없을 가능성이 100%라서 착감 무기는 패스하고 진행해주세요. 패스하고 기존대로 토드의 망치를 차례대로 진행해주시면 생각보다 저랩에서는 원킬이 쉽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80레벨부터 드랍되는 템들은 가격이 높은 것이 많기 때문에 상점에 팔기 전에 경매장에 들어가서 시세 확인 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세트 정도는 창고에 넣어서 나중에 토드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합시다. 80레벨부터는 길라잡이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갱도사가 지형이 괜찮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때는 얼음골짜기도 사냥터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90레벨까지 찍으셨다면 세 가지 루트가 나뉘어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토드의 망치를 제대로 하셨다면 하늘 둥지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몬스터의 체력은 높지만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리만 잡는다면 뭔가 속이 뚫리는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로 관계자회 출입 금지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기 사냥터라서 자리가 없을 텐데요. 이럴 때는 마을 귀환서를 눌러서 마가티아 마을로 가주세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포탈을 타서 제뉴미스트 지역으로 가줍니다. 연구소 103호도 지형이 괜찮지만 203호도 사냥하기 좋기 때문에 월드맵에서 길찾기로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사냥터가 싫은 분들은 길라잡이로 6갈래 길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판테온 신전으로 들어가서 포탈을 타고 리프레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지형이 괜찮은 사냥터를 찾아서 100레벨까지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레벨이 되면 우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계정당 3번으로 메소를 많이 퍼주는 보스라서 무조건 매일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101레벨이 되면 상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인샵 등으로 다양한 육성템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벤트 알림인 별표를 눌러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105레벨이 되면 몬스터 파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경험치를 2배나 주기 때문에 매일 2번 무료로 몬스터 파크 참여도 잊지 마세요. 버닝 캐릭터라면 블랙 세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빨간 망치를 눌러서 무기를 최대한 풀로 강화를 한 다음에 한벌 옷을 다음 순서로 강화하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스타포스 사냥터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스타포스 적용이 2배인 한벌 옷을 최대한 강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는 일요일 피벗 타임에 주문에 흔적 70% 작을 해주시고 스타포스도 전부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일요일에 주문에 흔적 70% 후에 스타포스를 전부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세트만 입어도 150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버닝 이벤트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하세요. 방학이 아닐 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착용한 동일한 무기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세부 검색에서 잠재 능력 마력 퍼센트를 찾아줍니다. 무기에서 공격력인지 마력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공격력 스탯을 쓰는 분들은 공격력 퍼센트를 찾아주세요. 두 개를 똑같이 찾아서 넣은 다음에 4와 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레벨 제한은 100으로 걸어주시면 0렙부터 100레벨까지 뜨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템들은 토드 시키면 최종적으로 6%, 3%로 토드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친구를 구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경매장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토드를 받을 템을 강화해줍니다. 토드를 받을 마지막 최종템을 강화 화면에 드래그해서 일요일 피버날 주문의 흔적 70%
100% 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코스는 나중에 해야 하니까 하지 마세요. 1단계에서 알려드렸던 고정 댓글에 있는 파일로 들어가서 사본 만들기로 저장한 다음에 체크 박스를 눌러서 토드 경로 템들을 확인합니다. 없는 템들은 경매장이나 상점에서 구입한 후에 토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어떻게 무기 토드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비슷한 방법으로 토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한 개를 눌러서 능력치를 누르면 자신에게 가장 높은 스탯이 보입니다. 저는 법사니까 인트가 주스탯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장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무기와 다르게 방어구 탭으로 이동해서 잠재능력 인트 퍼센트를 찾아서 두 개 넣어줍니다. 100레벨 제한으로 둔 다음에 앞에서처럼 4와 2를 넣어서 검색해주면 똑같이 많은 잠재 템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드 경로 파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방어구와 장신구는 같은 종류라면 직업과 성별에 상관없이 토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템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와 동일하게 같은 부위끼리 토드가 되지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한벌옷은 상의와 하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서 구매해주면 좋습니다. 상의에서 하의로 토드는 불가능하지만 상의에서 한벌옷 을 거쳐서 하이로 토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저렴하게 토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장비템이 토드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토드 초반부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여유만 된다면 에디 공마 10까지 달아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살짝 어렵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매소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이라서 스킵해놓고 나중에라도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입력한 수치에서 에디셔널 공마 증가를 찾아서 넣어준 다음에 에디 공마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줄에 공마가 붙은 템만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듯이 첫 줄이 공마 퍼센트인 템이 가장 좋지만 가격이 무척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어 에디 잠재면서 첫 줄에 공마가 2 이상이 붙었다면 최종적으로 공마 12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세째 줄에 공마가 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잠재 승계표로 들어와 주세요. 85레벨의 두세째 줄이 마력 5에디니까 토드하면 공마가 최종적으로 마력 6이 되고 총합 12 마력 에디 잠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 공마를 찾기 힘들다면 이렇게 두세째 줄에 공마가 붙은 템들을 계산해서 토드를 해주시면 좀 더 저렴하게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도 없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직접 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 2% 절약 토드 잠재템을 산 다음에 이벤트에서 주는 에디셔널 잠재 주문서로 에디 잠재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상한 에디
루비큐브를 이용해서 첫 줄에 공마 잠재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저랩 장비를 사는 이유는 120레벨부터는 감정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랩 잠재 능력템을 사서 수상한 에디큐브로 첫 줄 공마 에디를 뽑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에디 잠재템을 사서 에픽 잠재 주문서로 에픽을 만들어서 숙투로 돌려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둘 중에 어떤 루트가 좀 더 저렴할지는 서버마다 다르기 때문에 메모장 키고 재미용만 적지 마시고 뭐가 더 이득인지 계산을 한 번만 해주세요. 방어구도 동일하게 잠재 능력에서 에디 잠재만 공마 2를 입력해서 검색해줍니다. 첫째 줄에 공마 스탯이 붙은 것을 찾아서 구매해서 포드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어구에 에디 레어 잠재는 무기와 달리 첫째 줄을 제외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보이는 템도 결국 공마 3으로 토드가 끝나기 때문에 첫 줄에 공마 스탯이 달린 것만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무기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에디 공마를 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에디셔널까지 달 수 있을 정도라면 200레벨까지는 템셋이 거의 필요 없을 거라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익혀두면 토드 장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입니다. 100레벨에는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하늘 둥지로 갑니다. 길라잡이로도 갈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0레벨까지 키운 다음에 길라잡이를 통해서 루디브리엄으로 가줍니다. 선행 퀘스트 머시기가 있지만 그냥 시작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험지역 총알 택시를 타고 시간의 통로로 이동합니다. 내려와서 우측 포탈을 탄 다음에 지형이 괜찮은 사냥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잊혀버린 시간의 길 3의 중간에 보이는 포탈을 타면 히든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기 사냥터인 듀얼 파이렛보다 사람들이 잘 안 와서 버닝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130레벨까지 달리시면 됩니다. 2배 경험치 쿠폰이나 경보를 받는다면 금방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포탈을 타면 바로 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130레벨 길라잡이로 시련의 동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자리가 없다면 월드맵을 열어서 폐광지역의 마이너 좀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련의 동굴 2에서 빠르게 145까지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련의 동굴 1과 2, 3에서 버텨주세요. 버닝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은 카루타 장비를 공짜로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카루타 장비로 토드해야 합니다. 앞에서 토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카루타 장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무기는 추옥표를 살펴보면서 대략 2, 3추옥 노작템을 선택해서 구매한 다음에 일요일 피벗대 주문에 흔적 70% 작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에서 토드에서 사용하는 템을 토드 경로 파일에 맞게 그대로 토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의와 하의 그리고 모자는 주스탯 40과 올스탯 4%를 입력해서 검색한 다음에 대략 80추급만 찾아서 구매하면 됩니다. 가격이 비싸다면 70급으로 맞춰서 구매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와 동일하게 주운작을 끝내고 토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5레벨이 되면 길라잡이로 시간의 신전 퀘스트를 진행해줍니다. 어차피 나중에 핑크빈 길둘 퀘스트를 해야 하니까 그냥 경험치에 체감이 높을 때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추가로 아랫마을에 가서 표지판 퀘스트를 깨면 메소도 주기 때문에 호랑이와 도깨비들을 잡으면서 적당히 150까지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커닝타워 스타포스 지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길라잡이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맵에서 별표를 찾아서 길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최근에 패치로 스타포스 지역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섭이라도 자리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스탯에 데미지를 올려두시면 사냥 원킬에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여기서 175레벨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신작이 있다면 한 편만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175레벨이 되면 탐정 레이브의 탐정 일지를 진행해주세요. 전국 면 보통은 178이나 179레벨이 될 텐데요. 이럴 때는 세비지 터미널에서 지형이 괜찮은 곳에서 180레벨까지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버닝 캐릭터라면 퀘스트 진행만으로도 185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아직 185레벨이 되지 않은 분들은 황혼의 페리온 퀘스트를 시작해서 황폐 지역으로 이동해줍니다. 적막한 바위길에서 185레벨까지 버티다가 하얀 전구를 눌러서 여우 골짜기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퀘스트를 종료하고 200레벨까지 버텨야 하는 곳이라서 사냥터 중에서 자신과 잘 맞는 곳이 있다면 기억해뒀다가 계속 사냥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0레벨부터는 하얀 전구를 누르면 헤이븐 길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0대에서 어떤 레벨에 시작해도 1레벨업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충 199레벨에 퀘스트를 깨주면 좋습니다. 버닝 캐릭터는 입성비나 기타 경험치 무략을 못 먹지만 보통 캐릭터는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나 길라잡이 보상으로 받은 익성비가 있다면 쉽게 호로록 먹어줍시다. 5차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아케인 심보리어, 둘째는 코어 강화, 셋째는 적당한 템셋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케인 심볼 댐뻥을 받으면 체력도 1밖에 안 달면서 댐증도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하이퍼 스탯의 아케인 심볼 레벨은 10까지 꽉 채워서 찍어줍니다. 두 번째인 코어 강화는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곱절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측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토드 경로랑 비슷하게 파일을 눌러서 사본 만들기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재미 한번 죽여봐야지 하고 악플은 달지 마시옵고 부디 저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템 세팅도 우측 링크 영상을 보는 것이 빠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주스택 쿠퍼의 공마 에디 10까지 토드를 했다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벤트로 주는 유니크 잠재 주문서로 장비를 하나씩 발라서 장인의 큐브로 주스탯 15% 이상만 띄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엠블렘에 먼저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바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다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에 유니크 잠재를 달아서 잠재를 돌려주시고 보조무기는 유니크 이상을 경매장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노센트 주문서 를 활용해서 주운작 70%를 지우고 30% 주문에 흔적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주운작은 직작시 몇억 매소가 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70%를 사용하다가 차라리 매소를 모아서 완작템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완작템을 살 때는 가위 횟수가 0이라면 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템을 살 때는 추 완작을 확인하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7성 스타포스 주문서를 바르실 텐데요. 이때 주문에 흔적작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노센트 주문서를 사용하면 스타포스가 전부 날아가기 때문에 부디 주문의 흔적작은 스타포스 주문서를 바르기 전에 완료해주세요. 혹시나 돈이 많아서 주문의 흔적을 다시 하시는 경우라면 주문의 흔적 주문서에 보면 아크 이노센트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셔야 스타포스가 안 날아갑니다. 이렇게 유니크 15% 둘둘을 전부 끝내시면 데미안까지는 후드려 패는데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템셋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찍막으로 몬스터 파크, 아케인 심볼 1일 퀘스트, 그리고 가끔 나오는 이벤트 경험치 던전은 매일 참여만 해도 220레벨까지는 그냥 갈 정도로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소멸의 여로 지역은 동굴 아래쪽이 그냥 끝장납니다. 하이퍼 스탯에 아케인 심볼을 만렙으로 찍었다면 심볼 레벨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굴 아래쪽 지역에서 210레벨까지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좋지만 205레벨이 되면 리버스 시티를 진행해서 다른 사냥터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리버스 시티 숨겨진 연구 열차 맵은 심볼 제한에 비해서 경험치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추추 아일랜드 심볼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212까지도 버텨볼 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210부터는 추추 아일랜드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아케인 지역부터는 자기한테 좋은 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길드를 하면서 여기 괜찮은데 싶으면 그냥 퍼질러서 앉아서 무한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많은 꼴 사냥터가 있습니다. 알록달록 숙지대 3은 직선 거리에 준수한 맵으로 아케인 심볼 요구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버티기에 좋은 맵입니다. 추추 깊은 곳이나 추추 몽땅 동굴숲 1도 괜찮지만 210
35레벨의 야얌 아일랜드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형이 맞는 곳에서 버티면 되겠습니다. 경유지대 사냥도 취향에만 맞다면 220레벨까지도 편한 사냥터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215레벨이 되면 야얌 아일랜드 길두를 전부 끝내고 저와 함께 가야 하는 사냥터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지형이 다 괜찮아서 어디를 가도 괜찮겠지만 일리아드 들판 부근에 사냥터들이 지형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220까지 버티면 좋겠습니다. 220부터는 사냥터들이 전부 지형이 괜찮아서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레헬르는 아케인 심볼만 제대로 맞추면 어디를 가서 사냥을 해도 최고입니다. 다만 닭비 3 같은 지역은 광부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신다면 피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무법자의 거리 사냥터가 심볼 요구도 적으면서 지형도 괜찮은 편이라서 225레벨까지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버티는 것도 좋습니다. 225레벨이 되면 아르카나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형이 좋기 때문에 아르카나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맵으로 가면 좋습니다. 흙의 숲이 좋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햇살의 숲도 차선책으로 괜찮습니다. 동굴 아래 지역은 워낙 유명한 사냥터지만 가장 베스트는 길두를 하면서 혹 하는 사냥터가 있다면 바로 자리 잡고 엉덩이를 뭉개면 되겠습니다. 230레벨부터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모라스는 지형이 진짜 크기 때문에 웬만큼 사냥이 좋은 친구들도 손이 아파서 사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림자가 춤추는 곳이 지형이 괜찮지만 여기는 또 광부 직업들이 많은 곳이라서 방학 때는 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폐쇄 지역으로 가서 적당히 235레벨까지 버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냥터인 아르카나도 235레벨까지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아르카나에서 모라스를 스킵해도 좋습니다. 물론 스킵하더라도 1회는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235레벨이 되면 태초의 바다 에스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거울빛에 물든 바다 지형만 지형이 괜찮은 편이라서 거미를 잡으면서 240레벨까지 버티면 됩니다. 신전지역도 괜찮지만 요구 심볼량이 높고 원킬이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미를 잡으면서 버텨줍니다. 240레벨부터는 우리의 종착역인 셀라스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모든 맵이 지형이 좋기 때문에 아무 맵이나 길두를 하면서 마음에 들었다면 눌러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별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도 지형이 좋지만 오징어들이 나오는 끝없이 추락하는 심해 지역도 좋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몬스터들의 심볼 요구량은 높지만 문브릿지에 안 가도 될 정도로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250까지 셀라스에서 눌러 살아도 좋습니다. 추락 하는 심해 일이나 사지역이 지형이 정말 좁기 때문에 원킬이 잘 안 뜨는 분들은 여기서 잠시 수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245레벨이 되면 문브릿지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라스와 비슷하게 지형이 무식하게 큰 편이라서 웬만하면 셀라스에서 250까지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바다보다는 숨을 쉬는 게 낫겠죠? 그나마 사상의 경계이가 지형이 꿀이기 때문에 여기서 250까지 달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도 말했듯이 길두를 하다가 여기다 싶으면 눌러 앉아서 사냥을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오늘은 250레벨까지 육성 가이드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풀어보았습니다. 1시간짜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시간의 영상이 되었습니다. 15,000자에 육박하는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